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니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추운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춥죠? 너무 추워요. 그래요. 대설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이번 한 주가 정말 최고로 추운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북극 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북극 주변에 원래는 머물러 있어야 할 이 아주 찬 얼음 바람이 이렇게 한반도까지 내려온 이유는요. 네. 기후 변화로 제트 기류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트 기류가 네. 마치 바람띠 같은 역할을 해줘서 네. 원래는 이 찬 바람이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 방패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셈이죠. 보통 우리나라는 절기상 보면은 이게 대한 지난주 20일이었잖아요. 네. 대한 지나면 날씨가 좀 풀리곤 했었는데 이번엔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서 아마 당황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서서히 날이 다시 풀리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날씨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의 소식은 처음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소식과 살짝 연관이 되는데요. 추위와 관련된 날씨? 건가요? 추위, 날씨. 여러분들은 그 전 세계의 이 환경 오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 오염,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주로 꼽는 원인. 정말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그 플라스틱. 이게 주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두 원인 다 이 주범이긴 한데, 오늘 제가 소개할 그 환경오염의 주범은 전 세계 환경오염 산업의 2위를 차지한 주범 중에 주범! 그래요? 뭐죠? 무서운 현장은 아닙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아까 쓰고 아까 쓰고 나눠 쓰고 나눠 쓰고 멋진 캠페인송을 보는 것 같아요. 바꿔 쓰고 아나바다 노래 캠페인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받아쓰기 아니에요.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받아쓰기. 아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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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말 아나바다 아나바다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먹방 좌 선생,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식당이 아닌 은행을 찾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은행에 지금 돈을 안 들고 오고 지금 옷을 들고 왔는데 너무 뻘쭘한데요. 옷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저희가 옷을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옷을요? 네. 은행에서요? 은행이니까 그러면 옷을 가지고 오면 돈으로? 아니요, 옷을 새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헌 옷을 새 것으로? 네. 이걸 은행에서 한다고요? 네, 옷들이 새롭죠. 가득해서 놀라셨죠? 너무 독특하네요. 직원들과 인근 상인들이 기부한 것들인데요. 이곳에서 새 옷처럼 탈바꿈합니다. 오, 은행에 이런 공간이. 그럼 그냥 바로 삭삭삭. 아,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네. 절차가 다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옷을 교환하시면 이렇게 또 교환권도 드리고 있고요. 교환권. 그리고 옷을 보내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택을 작성해서 다음에 받는 사람들이 이 옷은 이러한 이유로 바뀌어졌구나. 그럼 나도 또 이러한 이유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도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엔 이렇게 모인 옷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는데요. 입지 않은 옷을 가져오면 1대1로 바꿔주는 의류 교환 파티를 열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안 입는 옷들을 잔뜩 가져왔는데요. 너무 못 쓰는 거는 가져오면 좀 그러니까 좀 예쁜 걸 좀 가져온다 치고 좀 가져왔는데 좀 검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봐보도록. 네네. 저 다 형국 씨 옷인가요? 제 옷은 아니고요.
치마? 아, 제 옷만 아니라 지인의 조카 옷까지 안 입는 옷들을 싹 다 담아왔습니다. 여고생, 여중생들의 옷을. 주변에서 이제 기증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풀이 많은 옷들은 저희가 교환이 안 돼서 이 옷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빼. 알겠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군요. 좀 예쁜 걸로 가져온다고 또 가져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풀이 또 많이 일어난다든가 좀 찢어진 데다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세탁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리폼이랑 수선은 따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번엔 헐옷을 정말 새롭게 변신시켜줄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저는 옷가게 옷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요. 옷가게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다시 쓰는, 새롭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시 쓰고 오래 쓰는 제품들. 다시 쓰고 오래 쓰는. 네. 판매대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친환경 제품들로 가득했는데요. 그 옆에 중고 옷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널 구입했지만 0회밖에 못 입었어.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네요, 이건. 매년 천억 벌 새 옷이 천억 만들어진대요. 천억? 네,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이 300억 벌이래. 300억? 한 번도 안 입은. 진짜. 바지야, 우리는 작년 옷가게에서 처음 만났지? 필요해서 널 구입했지만 0회밖에 안 입었어. 너무 커서 널 이쁘게 보내줄게. 이쁘게 입으세요. 근데 요즘 참 수선할 곳들이 드물잖아요. 네네, 맞아요. 또 고쳐 입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쳐 입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재봉 기술만 있다면 제가 스스로 할 텐데. 저희가 봉제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곳에선 순환되지 못하는 옷들은 리폼을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옷도 변신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스커트를 가져오셨는데 네. 이제 대부분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져가시고 그냥 계속 저렇게 재고로 맞아요, 남아있는 맞아요.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청바지 윗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멜 수 있는 귀여운 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뒤에가 너무 이쁘다. 뒤에가. 네.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가방으로 활용도 하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방으로 하면 재봉틀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네네. 요거를 한번 활용을 네. 만들어보기로 해보죠. 네. 조카의 청치마를 가방으로 만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물론 제 손으로 말이죠. 이날 난생 처음으로 재봉틀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형국 씨가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다니까요. 너무 잘하시 너무 일자로. 자, 이렇게 가방 밑단을 박음질한 야, 다음 진짜 예쁘게 했네. 이번엔 가방끈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계속 밟으세요. 뒤로 되돌아봤기. 되돌아봤기. 재밌더라고요. 또 앞으로 가기? 배워보고 싶어. 풀어보내야 돼요, 가방끈이랑.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실수도 하셨네요. 이제 제가 좀 네.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튼튼하게 박음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선수를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있죠. 손길은 다르네요. 재봉틀 속도부터 확 차이 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리스펙. 네,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가방이 완성된 거예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옷에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짜잔. 와, 야 이거 브랜드 같잖아. 브랜드 앙드레 좋아해 작품입니다. 똥. 아, 귀여워. 포인트가 좋네요. 사랑해, 옷똥.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 완성! 야, 이번에는 책을 바꿔준대요, 책을. 야, 옷도 바꿔 쓰고, 책도 바꿔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받아 쓰고.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받아 쓰기. 이곳은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북카페입니다. 사방 가득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입구부터 책, 기둥도 책, 벽면도 다 책. 북카페면은 음료와 그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북카페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독특하게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공유 북카페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1만여 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들이 모두 다 저희가 나눔을 받은 책들이에요.
이곳에서는 읽었던 책을 1대1로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자신의 책을 이곳에 비치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책장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8개의 공유 책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책장직이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웬만한 서점만큼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에도 자기 책장이 잘 없는데 이렇게 북카페에 자기 책장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집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분들 책장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책도 정말 재밌어 보인다.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네, 뭔가 이제 서로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느낌. 야, 보지도 않고 요즘처럼 이렇게 네. 뭐 이렇게 SNS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랑 대화하는 것 같다. 너무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런 공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 같습니다. 우리 더욱 공유하는 문화를 더 이렇게 공유해서 지구에도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욱 힘써봐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받아쓰고. 요즘은 낡거나 고장나지 않아도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 주인을 만나면 충분히 제 가치를 해내는데도 말이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받아쓰기 실천해보세요. 네. 자, 화면에서 다 보신 것처럼 정말 옷들이 정말 많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나눠 쓰는 분들도 많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화면에서 나온 그 가방 들고 오셨어요, 네, 사영국 씨가. 앙드레 좌의 첫 작품입니다. 네, 예쁘죠? 잘 좀 보여주세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뻐요, 예뻐요. 한번 이렇게 걸어봐 주실래요? 재봉 천재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니, 손잡이도 귀엽고 네. 저도 한번 매보고 그러게. 싶은데 제가 편한데. 손잡이를 직접 만들었지요. 네,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세계 환경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이라는 거. 네, 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옷이 천억 벌이 넘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에요. 맞아요. 천억 벌 중에서도 네. 이게 또 안 입는 옷, 못 입는 옷들을 수백억 벌의 옷들이 소각되고 매립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아니 근데 왜 소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안 입으면 브랜드 가치가 이게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수백억 벌의 옷을 보관하는 보관료, 그 보관하면서 나오는 그 인건비 이런 게 엄청나다고 해요. 그리고 화면에서 또 나왔던 공유 책장 아이디어도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도 옷과 마찬가지로 안 입고 이렇게 책장에 쌓아두는, 묶여두는 이런 책들 참 많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 주변의 환경도 생각하면서 공유 책장에 책도 공유하고 또 나눠보고 한다면 우리 환경 오염 아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저영국 씨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정우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정우입니다. 네, 네. 반가워요. 오늘은... 이번 주가 유독 많이 추웠어요. 그렇죠. 엄청 추웠죠. 네. 추울 땐 주로 어떻게들 좀 대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처. 추울 때. 일단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한다. 네. 저는 약간 그리고 따뜻한 걸 많이 먹던데. 따뜻한 거. 저는 인행 친행인 것 같아요. 인행 친행. 오히려 추울 때 좀 네. 차가운 거 얼죽아. 아, 요즘 말 얼죽아가 제 옆에 있었군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그 훈훈한 이야기 중에 러브 스토리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러브 스토리. 연인 간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선생님과 제자 간의 여러 가지가 스토리가 있겠지만 오늘은요 따뜻하고 끈적끈적한 형제를 담아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담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멋쟁이 종우,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2024년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느 분을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너 라이징 스타지. 종우 씨 하면 되지. 종우 씨 좀 찍어줘요. 그거는 좀 이제 희망사항이고. 꼭 아니면 뭐 나라도 어떻게. 아이고 형님.
제가 아무리 알아서 반응하네 몸이. 제가 아무리 흐리점을 우리 친형제 이상을 생각하지만 일단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변에 좀 적당한 인물이 없을까요? 그럼 이번 종우 씨가 그 형제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좀 추천을 해드려도 될까? 그래서 좌영국 씨가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저의 든든한 파트너 현국이 형님이 추천하는 형제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한림의 한 정육점이었는데요. 고기를 썰면서도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대체 얼마나 우애가 깊은 형제이기에 현국이 형님이 추천해 주셨을까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여기 그 소문에 우애 좋은 형제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안 닮았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형제 맞죠? 형제예요? 두 분이 형제예요? 유통에서부터 판매까지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로 소비자들을 만나는 양원용, 양인용 형제를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 정육을 맡고 있고요. 동생님이 식당을 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영업장에 두 곳이구나. 발굴을 해주시면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손님들에게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 네. 어떻게 두 분의 좀 역할이 잘 분배가 됐나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라고 해서 또 이제 너무 또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두 형제입니다. 한순간, 매순간이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그매 순간을 같이 항상 함께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네. 네. 저희 정말 남은 건 형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네. 중학교 졸업식, 그다음에 군대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고 다 지내고 역시 큰형이에요. 형님이 부모님 역할을 원용 씨가 하고 계시네요. 서울에 살던 동생 인용 씨에게 제주에 오기를 제안을 했고 두 형제의 동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한 치만 망설이고 솔직하시네요. 서로가 이제는 의견 충돌도 너무 많았어서 이제는 딱 맞는 부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서 눈빛만 봐도 서로 힘든 것도 바로 알고 너무 편하게 일도 하고 행복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애기예요, 애기? 네. 애기가 어디까지가 애기예요? 여기 두 명. 두 명이 애기. 오, 와, 와. 누구 아들이에요? 동생분 아들? 네. 형의 아들이에요? 잠깐만. 아빠한테 먼저 안 가고 삼촌한테 먼저 가네. 저는 동네 꼬마들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군요. 보통 그 작은 아빠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가깝지만 좀 먼 사이거든요. 제가 없으면 아빠니까요. 이렇게 살가운 작은 아빠가 있다는. 작은 아빠. 아이들이 떠나가고 두 형제의 이야기를 더 나누나 싶었는데. 잠시만. 야 여기 한림 아니랄까봐 다른 데마다. 좌영국 씨. 현장 감독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거 MBC가 이거 스케일 쓰기를 하고 왔나? 나의 레이더에 안 잡히던데. 야. 언제 왔어? 아니 세상에 우애 깊은 형제. 그렇지. 예, 저에게 추천해 주셨잖아요. 유명하지 또. 내가 얘기했잖아. 반찬만 깔아놓고 고기를 먹고 있어야지. 내가 좀 잘 타이밍을 잘못 맞췄는데. 아니 멋진 스킬이 있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소외됐어. 뭔가 형제끼리 대결할 수 있는. 말 나온 김에 이곳만의 독특한 스킬을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보통은 가위로 자르시는데? 저희는 그 칼로 근막을 하나하나 쪼개서 좀 더 질감이 좋아지고 육즙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칼로 약간 스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딱 봐도 아시겠죠? 지금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형제들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심전심 퀴즈! 박수! 산 그리고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 뒤로도 척척 마시더라고요. 맥주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맥주 짬뽕은 뭐든 아무튼 나도 이제 실수한 거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했어요 보니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형제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이것도 역시나 할리읍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자, 이어서 다른 형제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그나저나 여기에도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왜 혼자만 계시는 건지 철저하게 복장을 갖추고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이거 이 딱 봐도 이거 순대 같은데. 아, 예, 지금 순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답. 이번에는 순대 형제입니다. 이분이 형인 김남주 씨인데요. 순대 공장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 동생은 어디, 동생 어디 있어요? 아, 동생은 이제 저희 이 만든 순대를 갖고 네. 지금 도청 쪽에서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알겠지만 형은 키가 작은데 동생은 키가 큽니다. 아, 그래요? 예, 거꾸로. 저는 이렇게 안에서 생산을 하고 동생이 이제 바깥에서 저희 물건을 갖고 그 소비자들과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아, 예. 내보낸 겁니까? 본인이 나눈 겁니까? 둘 다 맞는 것은 내보내기도 하고 자기 발로 나가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 이곳은 형인 남주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순대 공장인데요. 이제는 남주 씨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이 업을 물려주시는데 형님은 형제 중에 형은 이곳에 있고 동생은 밖에 있단 말이죠. 네. 장남으로서 뭔가 이렇게 우선 혜택을 받은 건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살짝 내부는 없었는지. 아, 저희가 그 공장 일을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뭐 저도 대학교 때는 막 이래저래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 계속해서 공장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도 멀어지는 것 같고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장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깊은 마음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부처님 이거 저희 순대인데 저희 동생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와, 이거 제가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되게 차가운데 이거? 거기서 이제 쪄서 이제, 네. 이제 작업할 거예요. 아, 냉동이구나 이거. 자, 제가 그 둘째 아드님의 너무 기대가 커요.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건 못 참죠.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배 돌아왔습니다. 배달이요. 자, 아까 뵀던 분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먼저 왔네. 형이 만든 순대와 직접 개발한 육수를 더해 순대국집을 운영 중인 김남희 씨입니다.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대국 대표 김남희입니다. 저희는 저희 형이 생산한 순대를 가지고 제가 육수를 끓여서 순대국을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순대국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기쁜 날이나 슬픈 날 집안의 대소사에 항상 함께해온 음식이 바로 이 순대인데요. 남유 씨는 그런 순대를 누구보다 맛있게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합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 육수를 뽑아내는 그 모든 비법들을. 아, 빽빽하게 들어가네. 네. 막창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예. 아마 다른 그 큰 창자 순대보다 훨씬 더 그 깊은 맛이 나고. 야, 제주 말로 배지근을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육집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배지근입니다. 이거 먹으면 배지근이 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아 형은 안에서, 동생은 밖에서 우리의 순대 알리기를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이제 동생은 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그러니까 저도 막 한 4, 5년 전에는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었고 많이 막 건드리고 많이 도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그렇게 큰 거 한두 개 정한 다음에 그거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막 나갈 때 뒤를 봤을 땐 형이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방금 심쿵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버팀목?
뿌리? 아, 뿌리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자, 아이 컨택 좀 더 하시고요. 네. 어, 너무 어려운데. 네, 너무 어려운데.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프지 말고 조심히 잘 이 알았죠. 해 이 알았죠. 나 믿어 이 알았죠 알았죠. 뿌리 해 이 알았어.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점점 빨개지고 있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한번 앞질렁 나가크면 그때는 내가 너가 뿌려라. 알았어. 됐죠. 화이팅. 화이팅 하라. 박수 한번 해줘.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형제들. 2024년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갈 두 형제들을 응원합니다. 네, 이 두 형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 아까 정종호 리포터가 얘기한 것처럼 추울 때 지금 우리 마음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조금은 끈적끈적하고 뭔가 조금 그런 느낌. 네. 그런 형제의 특별한 매력 있는 형제분들을 만나고 오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두 형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 공통점? 네. 공통점. 식당? 식당. 네. 네. 같은 곳에서 일한다도 네네. 있지만 동생 열심히 앞을 달리기 위해서 뒤에서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듬직한 큰 형이 있다라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맞네요, 맞네요. 네네. 직접 형님이 잡아주는 돼지고기라던가 직접 형님이 만들어주는 순대라던가. 근데 이렇게 가족 사업, 이렇게 형제가 함께 사업하는 걸 보면 왠지 소비자들도 더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셨다시피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형이 직접 손질을 해서 이 동생 가게에만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순대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1차적으로 형님 만든 순대를 더욱더 특별한 순대만은 또 우리 동생네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끈끈한 형제로 뭔가 이게 새해잖아요. 새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자매애를 보여주는 자매애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을 후속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기다려봅니다. 형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매애도 있거든요. 자매에 이어서 남매까지 갔다 오셨어요. 좋죠. 남매 좋죠. 남매. 좋습니다. 쌍둥이도요. 네, 작가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에 또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 민예총회 김동현 이사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겁습니까? 아, 안 무겁습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오도 지사가 90만 원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었죠. 원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두 가지. 하나는 경선에 지지 선언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임 그 협약식. 예. 그 세 가지 혐의였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협약식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바쁘게 그날 움직이다가 그 선거 캠프에서 잠깐 여기 앉았다 가십시오 하니까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네. 자기도 모르게 갔다가 간 건데 네, 네. 그런 데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그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형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거 그냥 잠깐 앉았다 가세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 형을 무겁게 내리기는 어려워서 90만 원 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현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강론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도지사가 한 1년 넘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정의 장악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높았죠. 근데 1심 선고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힘을 받게 됐다. 이게 1심 선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아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치자금법 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저는 조금 이제 판결문을 상당히 궁금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자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그 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형도 무거워요. 6개월의 집행유예. 근데 정작 그 활동의 효과를 보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는 무죄다. 어떤 논리로 무죄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무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과연 통제가 되겠느냐. 희생양 몇 명만 앞에 내세우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저는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도 네. 검사들은 자기가 기소한 내용에 무죄가 나오면 통상적 관행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아직 여전히 어떤 그 사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전 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제 오영훈 지사까지 기소한 것 그 자체가 무리한 기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1심 선고만 보더라고 한다면 검찰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많은 부분들이 무죄가 됐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재판부가 판단한 게 이것이 재선거를 할 만큼 즉 도민의 선택을 뒤집을 만한 중차대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심 선고만 보면 검찰이 조금은 어떤 유죄 추정과 관련된 논리 이 어떤 법률적 논리가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지선언에 대한 유죄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철마다 지지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원이 일단은 이번 오영훈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짜 그러면 지지선언이 없을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에서 좀 밑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벌금 정도 맞을 각오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을 테니까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캠프도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위직일 경우에는 그런 벌금을 감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뒤에 벌금을 받게 되면 어떤 공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걸 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이 판결이 향후 제주도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의 국면에서의 지지선 이런 거 관련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항소심 가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다툼이 있을 조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그 공동피고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정원태 본부장이 벌금 500만 원, 김태형 특보가 400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컨설팅 업체 대표가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공동피고인에 대한 이게 형이 높다는 것은 어찌됐든 많은 부분들을 유죄 판결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오영훈 지사하고는 좀 다른 결이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뭐 사전 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제 오영훈 지사는 뭐 많은 부분들의 혐의가 무죄로 됐고요. 다만 이제 이 공동 피고인이 특보와 이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벌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제 정무지사도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게 도청의 정무 라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소통하고 어떤 도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의회의 관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도 그런 소통의 어떤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어떤 도정 운영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약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정무 라인이 지금 거의 사실상 거칠게 얘기하면 뭐 전멸했다고 할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또 정치적인 여건 자체는 지사가 어떤 그 반대 정파 세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협치를 그 구해야 될 정도에 몰려 있지는 않아요. 같은 이제 소속 정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이 이제 어떤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 이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위험도는 그래도 1심 판결이 100만 원 미친 9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가능성은 좀 사라지면서 뭐 총선 예비 후보라든가 차기 도지사 지방선거 후보군의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남겨진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총선에서 변수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 유죄나 무죄는 만일에 이게는 사실 어쩌면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제 결함이 생기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결론이 두 개의 무죄가 된 혐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그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시대 시사 전망대 오늘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판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현덕규 변호사님, 제주 미래총의 김동현 이사장님 두 분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가 이번 1심 판결로 일단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제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일단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판과 또 재판을 가져오면서 뭐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뭐 대법원까지 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런 도정과 행정의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예, 각별한 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뒷살 매거진 로그인 제주 문화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주에는 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뭐 오시는 이주민들 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13년 전에 네? 제주의 자연을 따라왔다가 제주에서 해녀가 된 사람의 와. 이야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마을 어촌계에서는 막둥이로 통한다는데요. 바다에서는 해산물을 꺼내고 뭋에서는 숨겨놓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도민 리포터가 오늘도 현장으로 출동했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삼촌들, 오늘의 도민 리포터 최인경이오다. 주인공은 주몽. 옛날에 어느 마을에 나 이장님 믿으신 뒤에 진짜 실망인다 해. 오자 오자. 오자. 나라 재미진 얘기 하나 해주쿰에 곡권 들어봅서에 옛날에 그 저기 잘도 유망지고 잘도 고운 비바리 호나가 살아신 뒤 죽지 아이를 없디다게. 근데 이 아이가 사경도 바다를 좋아하신 지사 기자 바닥만 보민 막 몸이 돌싹돌싹 허걱 기자 바닥 속에 들어간 물고기만 바지민만 제주분 아닌 분들도 이 말을 지금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네요. 저는 그냥 가신 뒤 하고용 배령분한 막 그냥 막 물속에 막 그냥 막 들어간 막 무시가 땅 오고 완전 막 그런 아주망들을 본 거라 그냥 눈이 동그랗게 떠진 거 아니. 이쯤 고르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아주망들이 누굴 거라 마수다게 해녀들 걔네 이
지바리가 해녀들을 보고 지도 경 재고픈 거라. 걔는 참 이거 참 재미진 아이 아니까 육지 따위가 여기 와네. 저기 물질 하는 거 배우하네. 해녀가 됐지. 난 제주 살아도 물질이랑 말한다 수영도 못 쳐주게. 걔네 가인 경 했잔 말이지. 그나 잘도 재미진 아이 아니까에 걔랑 나가 오늘 가이를 만나러 왔다. 그쪽에 PD 양반도 그 카메라 챙길 거 있죠. 가이 챙길 게. 그럼서. 어디를 가시는 거죠? 해녀 박물관. 아휴,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우아하게 또 그림을 감상해 줘야겠구만. 해녀 박물관에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이들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고 이게 참 우아도 참 잘도 힘들다. 원 뭔 그림인 줄 알아서 우아를 떨죠. 빨강, 검은, 파랑 이거. 아이고 이거 그림도 보던 사람이나 보죠. 원 아이고 우아도 아무나 떠는 것은 아닌 생이. 아이고 잘 모르겠어. 이건 무식을 그린 것인지 원. 아이고 이거 무식을 그린 건지 알아지 코가 나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중에서 수면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데요. 수중에서 수면. 네. 아,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상 잘하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긴가. 아이고 영어 좀 알아시면 그림 공부라도 자 조금 해놓고. 아이고 걔나저나 저기 작가님 무슨 아니 완석이 이거 시간이 되면 와서 할 거 아니라 이게 이거 참 나 용신난 삼촌인 걸 몰랐구나. 이거 어떤 구애를 한번 내어봐. 이거 참 나온 아이고 어디 섭석이 작가님 네 이분이세요? 아까 지나가던 관람객. 아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태흥일의 어촌계 소속 해녀 나경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림을 이제 여러 작품을 네, 그리셨는데 네. 이제 네. 어떤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했던 어떤 그런 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질 나갔다 오면은 인상 깊었던 걸 이제 일기처럼 드로잉을 해놔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하고요. 아~ 네. 뭐 일종의 옛날 이제 우리 어릴 적 그림일기 쓰듯이 네. 네. 아~ 그림일기를 쓰듯이 물질일기 같이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일상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네, 해녀들의 일상이죠. 바다 그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좋아하니까 그걸 그리셨겠죠. 네, 맞아요. 네. 바다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는 바다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바다 속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고 나서 고개를 빼면서 이거 어떻게 배우냐고 나 하고 싶다고 그게 다이빙이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에 먼저 배웠어요. 아~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10여 년을 했죠. 계속 바다가 이렇게 흐르는 대로 내가 가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걸 직업으로까지 가셨을까? 제가 바다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물질할 때도 그걸 네.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문어 처음 본 날 물속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안녕 안녕 하고 나오지 말라고 돌로 가려놓고 다이버 습관이 남았는데 그걸 할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뿅 나오니까 너는 왜 문어를 안 잡고 문어를 다 가려놓고 나오냐고 그치, 인사하고. 물끄럭 물끄럭. 근데 문어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무 여쭤보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많이 그럼,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도 하는 거. 다이빙으로 시작했지만 바다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그림 작업까지 같이 하신 거네요.
해녀되기 전에 작품과 지금의 작품이 좀 많이 바뀌셨을까요? 되게 많이 달라졌고요. 영국에 있을 때 작업과 한국 들어와서 제주 들어와서 다시 한 작업은 제가 봐도 너무 달라요. 아. 제가 그렇게 화려한 색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철치와 페인팅을 섞어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약간 시니컬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자연의 동에서 그런지 색이 되게 막 확 화려해지고 네. 바닷속의 색깔이 그렇습니다. 색이. 이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시리즈물로 작업을 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고요. 네네. 이제 출근길. 아, 해녀분들의? 네. 오. 출근길하고 떠다니는 섬하고 퇴근길도 한번 같이 해서 세 개 시리즈로 계속 해볼까 오, 그림이 하고 있어요. 그림이 이야기가 있겠네요. 네. 아,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 해녀 박물관에서는 나경아 작가의 나는 어쩌다 해녀가 되었다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 해녀들의 작품 보러 많이들 업사에 오겨! 네, 잘 만나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 도민 리포터분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빨강, 초록, 검정, 파랑 약간 추상적으로 그림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사진과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해녀분들이 마주하는 그 순간을 아주 잘 예쁘게 담아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보니까 영상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영상이 되는 네. 정말 멋진 장면, 또 우리 해녀들의 일상과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해녀박물관 문화갤러리에서는요 이번 전시가 끝나고 나서도 또 새로운 작가들의 전시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로그인 제주에서는 도민 리포터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TV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 드신다면 이 도민 리포터에 주저 말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저희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요즘이 이제 그 이사철, 뭐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신구간이라고 해서 뭐 요 기간에 맞춰서 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유독 그 가스 안전 사고가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도내 사고 60% 이상이 LP가스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할 만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또 원인이 안전조치 소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면 좀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거겠죠. 네. 자, 날이 뭐 이렇게 추웠다가 풀렸다 반복하긴 하지만 이번 주는 추웠습니다. 주변에 정말 이렇게 추운 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정말 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작은 또 마음들을 또 옆에 많이 보여주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함께 동참하시고요. 저희 디지털 명언 로그인 제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